유기동물을 부탁해. 한참 공놀이에 여념없는 귀여운 새끼 고양이 재석이를 기억하시나요? 바이바이. 엄마 길고양이는 구조 당시 다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되었고 어린 재석이를 돌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. 마침 아이들은 모두 입양 보내고 혼자가 된 정아에게 맡겼더니 자기 자식 마냥 꼼꼼히 돌봐주었답니다. 핥아준다, 그루밍해준다. 어이구, 엄마가 따로 없네, 엄마 같네. 그리고 이 사연을 들은 유기동물 부탁해 구독자분에게 입양도 되었답니다. 정아는 어디 있냐고요? 여전히 정아는 재석이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호흡기 질환과 곰팡이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. 날이 갈수록 더 예뻐지고 넘치는 호기심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답니다. 보살핌이 필요했던 재석이를 받아준 정아, 그리고 이 아이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었던 입양자 가족들. 재석과 정아의 행복한 일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유기동물을 부탁해.